미니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가을을 맞아서 약간 이 세상 힙이 아닌 가을맞이 스트릿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스트릿 룩이 조금 뜸했던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납니다. 제가 오늘 쇼핑을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OCO라는 편집샵에서 청순한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트릿 브랜드들 중에서도 굉장히 제 스타일인 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취향도 저격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 미니미 분들이 저랑 취향이 비슷한 걸 다 압니다, 제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룩들은 남녀 구분이 없고요. 오히려 저는 남성분들이 입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룩이 좀 많은데 그래서 남녀 모두 잘 어울리는 가을맞이 금액별 스트릿 하울 갈까요? 오늘 쇼핑은 제가 약간 스트릿 룩을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이렇게 금액별로 나눠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가을이 왔기 때문에 아우터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지금 OCO에서 할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득템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10만원 코디부터 볼게요. 10만원 코디는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상의에, 하의에, 모자에, 가방에, 목걸이까지. 이 상의는 에번라폴의 맨투맨이고요. 굉장히 진한 오렌지 컬러의 맨투맨인데 뒤가 되게 레터링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밑에 부분이라던가 소매 부분을 보시면 완전 맨투맨이긴 한데요. 두꺼운 맨투맨이 아니라 롱슬리브보다는 조금 더 두껍지만 맨투맨보다는 살짝 얇은 네, 그런 재질입니다. 지금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스트릿 룩을 입으시는 분들이 블랙 계열의 옷을 굉장히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모든 아이템들을 다 블랙으로 맞추시는데 거기에 상의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좀 눈에 튀는 그런 룩이 될 수 있어서 상의를 좀 밝은 색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하의는 짜잔! 이 제품은 어페럴 쉿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에서도 이런 스카치가 들어간 힙한 바람막이라던가 조거 팬츠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사이즈는 조금 컸어요. 근데 조거 팬츠가 이 밑을 조여주기 때문에 약간 핏이 좀 이렇게 밑에가 아방한 네, 그런 핏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고퀄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던 바지거든요. 재질이라던가 이런 것도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만한 그런 두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짜잔! 볼캡인데 일단 재질이 좀 따뜻한 느낌의 양털 자켓 뽀글이 재질?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느낌? 예쁘죠? 모자 진짜 예쁘죠? 이것도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메스노운 제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럭키박스를 찍었을 때는 색상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잘 소화할 수 없는 옷들이 많았는데 오, 요번에 보니까 메스노운 제품에 제 스타일인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 다음은 가방! 미니백인데요. 굉장히 가볍고 실용성이 좋고 간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브릭 제품이고요. 그냥 제가 이번에 코디한 룩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 제품은 필드 매뉴얼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목걸이에 지금 호루라기가 같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리네. 오, 이거 미급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코디가 끝났는데요. 착샷을 보고 올까요?
굉장히 편하면서도 센스 있어 보이고 데일리 룩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룩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이 솔직히 이렇게 한 코디가 아니더라도 따로따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다 어느 룩에 매치를 해도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는 진짜 아이템들을 추천을 드려요. 자자, 그 다음 바로 20만원 코디인데요.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아우터 중에 하나가 블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블레이저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실은 제가 블레이저 룩을 한 번도 입어보진 않았는데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 코디였거든요. 짜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ESN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가 약간 20대 남성분들, 20, 30대 남성분들이 입기 좋은, 가성비가 좋은 바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임 팬츠, 슬랙스 이런 게 너무 괜찮아 보였는데 일단 저는 기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구매를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이저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남성 브랜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조금 저한테는 컸어요. 근데 원래 블레이저를 좀 오버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일단 재질적인 부분이나 두께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깨 패드가 조금 세요. 그래서 어깨 패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찰떡인 템이 되겠지만 어깨 패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블레이저 중에서도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뭐 이런 마감이라던가 핏이라던가 이런 건 예뻤기 때문에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같이 받쳐 입을 만한 상의 제가 오늘 입었기 때문에 저 방에 있나 봐요. 짜잔! 필드 매뉴얼 네, 롱슬리브이고요. 이 제품은 진짜 깔쌈하더라고요. 딱 그냥 롱슬리브인데 이렇게 중간에 필드 매뉴얼이라고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이거든요. 핏도 진짜 괜찮았고요. 그냥 슬랙스 하나로 매치를 해도 깔끔한 룩이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너무 가성비가 좋은 템이었어요. 좋죠? 짜잔! 솔직히 이 바지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고대하던 바지인데요. 바로 메스노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좀 약간 슬랙스처럼 단정하게 생겼는데 밑은 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핏이 진짜 끝장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실제로 입었을 때도 너무 예뻤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스트릿 브랜드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바지 사이즈가 다 커요. 너무 맞는 거를 잘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은 의외로 네 편하게 사이즈가 괜찮은데?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좀 두꺼운 재질이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제격인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바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 다음은 또 목걸이. 이 목걸이 되게 예뻤는데요. 바로 어페럴 시트 제품이고요. 반딱반딱한 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 밑에도 뭔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두 번째 코디가 올블랙이다 보니까 이런 실버 포인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모자! 모자도 또 메스노은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벙거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살짝 특이한 점이 앞에 이 챙 부분이 철사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 변형이 되게 쉽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형을 하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오늘 보여드리는 메스노은 제품들은 다 하나같이 괜찮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착샷을 찍을 때 블레이저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튀게 입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반팔 티에 청바지 블레이저 이렇게 입으셨는데 저는 완전 리얼 힙 약간 이렇게 입어가지고 다들 너무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코디
이렇게인가? 30만원 코디인데요. 이 제품은 조금 더 추워져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룩이에요. 먼저 이 제품은 인스턴트 서플라이라는 제품인데요. 인스턴트 서플라이가 ISC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 제품 예쁜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람막이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진짜 좀 크거든요, 사이즈가. 그리고 도톰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의외로 이렇게 크고 두툼한 거에 비해서 가벼웠어요. 뭔가 뭐 나를 막 이렇게 아우터가 짓누른다던가 그런 느낌도 없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여기 모자가 숨어 있었어요. 모자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안감도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굿. 그래서 일단 아우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실은 아우터가 없어도 완벽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짜잔! 여상이는 YesIC 제품이고요. 카레이서 티인가? 진짜 예쁘죠? YesIC라는 브랜드는 제 친구도 이미 좋아하고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 부분이 보면 이렇게 좀 말려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실물이 훨씬 예뻤어요, 이 제품은. 그 다음 하의는 짜잔! 요 바지는 또 메스노운 제품인데요. 이 정도면 메스노운 하울 수준인데? 이 하의도 조거 팬츠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 핏이 되게 예뻐서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인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사이즈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해서 뒷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었던 제품이거든요. 핏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무난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벨트를 착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벨트도 메스노운! 이 벨트는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벨트고 굉장히 사이즈가 길어요. 앞부분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링 버클 벨트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진짜 블랙 바지나 이런 블랙 티나 이런 거 입을 때 같이 포인트로 주면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분명 이 벨트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니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 아, 이번 목걸이도 여러분 메스노운 제품인데요. 아, 메스노운에 예쁜 게 많더라고. 제가 다 고르긴 했는데 일단 제가 레이어드를 하려고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냥 하나만 단일로 있어도 되게 예쁜 제품인데 레이어드 해놓은 걸 보니까 또 레이어드 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어쩌겠어요. 사야지.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어페럴 시트 같은 경우는 진짜 유광에 반딱반딱하고 약간 찰랑찰랑 이런 느낌이라면 메스노우는 좀 무광에 약간 빈티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상이 확 좀 세 보이는? 이번에는 제가 신발까지 같이 또 구매를 했어요. 30만원 코디인데! 이 제품이고요. 펠라스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컨버스 같은 느낌인데 이런 앞에 스티치나 이런 옆라인의 포인트가 되게 예뻐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컨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여기 윗부분이 흐물흐물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신기엔 편한데 모양이 좀 이렇게 계속 축축 처질 순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은 좀 여기가 빳빳해가지고 신기에는 살짝 버거운데 모양은 진짜 예뻤던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트릿 룩에 맞추려고 가지고 왔지만 교복이나 이런 데일리 일상 룩? 그런 거에도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활용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제가 스트릿 룩 하울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취향 저격을 하는 그런 룩들이 많네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이랑 브랜드들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앞으로도 이 브랜드 제품들을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쇼핑은 OCO에서 했거든요. 지금 OCO에서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15%인가? 그래서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알찬 쇼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It's no different.